안녕하세요. 장로회신학대학교에서 조직신학을 가르치는 송용원 교수라고 합니다. 1937년 스페인 내란을 그려냈던 헤밍웨이의 소설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에는 자기 신념을 위해 종군했던 미국의 대학 교수 로버트 조던과 또 스페인의 게릴라 처녀인 마리아의 사랑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사람의 꿈은 이 내전이 끝나면 결혼해서 마드리드에서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부군의 반격으로 그들은 바위 그늘에 몸을 숨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중상을 입은 남자는 자기만 탈출할 수 없다면서 울부짖는 여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가면 나도 가는 거야. 당신이 있는 곳에 어디에나 내가 있어. 당신은 곧 나야. 그러니까 작별 인사는 할 필요가 없어. 우린 헤어지는 게 아니니까 이제 당신이 내 인생을 사는 거야. 그리고 남자는 여자를 말에 태워 달리게 하고는 자기는 가물거리는 의식에도 기관총을 놓지 않습니다. 실존주의 신학자 루돌프 불트만은 이 그리스도 부활의 의미를 이런 어떤 헤밍웨이 시선으로 그려낸 게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그는 그리스도 부활의 의미를 초기 제자들 속에 일어났던 어떤 정신과 마음의 변화로 축소했습니다. 즉 부활은 본질상 예수에게 일어났던 사건이 아니라 제자들의 내면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근대 유럽의 계몽주의는 그리스도의 부활은 돌아오지 않은 조던처럼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람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일은 지금까지도 일어나지 않는 법인데 뭐 왜 하필 과거 그때에만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우리가 굳이 믿어야 하는지 항변하는 것이죠. 이성의 절대 능력을 강조하던 근대성은 그리스도의 부활 기적을 믿을 만한 어떤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증거가 전혀 없는 한낱 신화로 규정을 했습니다. 다만 고매한 인격의 소유자였던 스승 예수에 대한 생생한 기억을 자신들 삶의 하나의 정신적 현존 개념으로 투사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는 마드리드에 도착한 마리아의 영혼에 영원히 현존하는 조던의 기억과 그리 다를 것 없다는 의미겠습니다. 물론 이것만 해도 고귀한 기억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일어나지 않은 일이라 해서 그 일이 발생할 수 없었다는 이러한 계몽주의자들의 주장이 과연 절대적인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을까요? 옥스퍼드의 수학자 존 레녹스는 과학과 종교를 반대 개념으로 주장하는 리차드 도킨스 같은 오늘날 신무신론자들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습니다. 과학은 자연만 인정하고 대상으로 삼지만 종교, 신앙은 자연과 더불어 초자연까지 인정하고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일반 사람이 누구나 그냥 부활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부활하셨다고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여기서 과학은 합리적이고 종교는 비합리적이다. 이것은 지나친 억측입니다. 과학의 영역 바깥에 있다고 해서 과학과 상충한다는 뜻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과학은 모든 일의 원인과 결과를 자연주의라고 하는 하나의 폐쇄된 세계관으로 다루는 영역인데 반해서 신앙은 이 자연 법칙을 만드신 창조주가 외부에서 원인과 결과에 개입할 수 있다는 개방적 세계관을 상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죽음과 또 신체의 부패와 소멸은 자연의 법칙입니다. 여기에는 그 누구도 예외일 수 없지요. 하지만 자연 법칙을 만드신 창조주가 신적 목적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개입한다면 이건 이야기가 달라지는 것이죠. 우주의 신의 개입을 인정하지 않는 이신론이나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무신론이나
그냥 우주가 곧 신이라는 이런 범신론에서는 부활의 기적이 일어날 토대가 있을리 만무합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 자연이 전부가 아니라면, 이 자연 너머가 있다면, 그리고 이 자연과 초자연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부활시키기로 작정하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연주의 세계관을 실증하지도 못하면서 당연한 것으로 절대시하면서 부활의 가능성을 원천 부정하며 이것은 그냥 제자들의 주관적인 심리상태에 지나지 않는다고 그렇게 단정하는 그런 주장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다지 객관적이지도 않고 또 합리적이지도 않아 보입니다. 그것 또한 자기 신념의 주관적 표출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빈센트 반 고흐의 정물화 해바라기를 보면서 그것이 화학물질 덩어리에 지나지 않는다고, 이건 그냥 물감의 범벅이라고 그렇게 깎아내리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분명 그 이상의 무엇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그려진 꽃잎 하나하나에 이 고흐의 고뇌가 다 있고 이 갈망이 묻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활은 그냥 터무니없다는 환원주의적 태도라고 하는 것은 고흐가 그린 그 해바라기, 이 그림이 그냥 화학물질 덩어리, 물감 범벅에 지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그런 혹시 모습은 아닐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부활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도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과학의 이름으로 부정할 수도 없는 그런 영역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을 평생 탐구해온 신약학자 톰 라이트는 꽉 막힌 런던 어느 도로 택시 안에서 자기를 뒤돌아보며 내뱉은 어느 운전사의 한마디가 이제까지 들은 어떤 부활에 대한 어느 위대한 학자나 성직자의 말보다도 자신에게 더 울림이 있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택시 운전사가 톰 라이트를 알아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교님, 저는 삶을 이렇게 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셨다면 나머지는 모두 기본적으로 로큰롤 아니겠습니까? 우리식으로 풀면 이런 뜻일 겁니다. 주님 부활하셨으니 일단 된 것 아니겠습니까? 2차 대전 노르망디 상륙작전처럼 부활의 D-Day가 이미 일어났다면 아직 베를린 벙커의 최후 저항이 완강할지 몰라도, 그래서 적잖은 고생이 남아있다 해도 이 V-Day는 확정된 것이나 다름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전쟁의 나머지 일들도 물론 힘들고 지치지만 모두 원칙적으로 해결된 것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 말입니다. 이미와 아직, already but not yet,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한번 여러분 언젠가 꼭 기회가 주어지면 노르망디 해안을 한번 거닐면서 부활의 노래를 읊조려보면 어떻겠습니까?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가 그 십자가에 달릴 때, 해가 그 밝은 빛을 잃을 때, 주를 그 무덤 속에 뉘일 때, 오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떨려 떨려, 주가 그 무덤에서 나올 때, 오 그 일로 나는 주께 영광 영광 영광. 감사드립니다.